야, 괜찮네. 동광님이랑. 아, 가방 맡겨드릴까요? 어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다 잘려 나갔는데. 거의 있어요. 그러면은 요렇게만 라인을 만들 거죠? 근데 저는 이런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안쪽으로 어둡고 아 어, 위로 밝은 거? 밖에 쪽으로는 밝은 색. 어둡다는 경우는 전체 탈색으로 가서? 아니면 색깔 입힐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 머리색을 가져가서 위에만 탈색? 어 위에만 위에만 탈색 여기 요렇게 가서 요렇게만? 요렇게만 네. 탈색? 네. 여기는 원래 가져가고 네. 그럼?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. 이거 네. 새로운 머리 막 많이 있어요. 근데 막 우선은 막 네. 불편해 보이는 건 없어요. 지금 네. 상황에서 두피가 걱정인 거예요? 모발이 걱정인 거예요? 둘 다. 모발은 뭐 네. 항상 하면 상하는 거라서. 아 이거 블랙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남아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.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항상 안 보였거든요 이게. 네. 고객님이요? 네, 이거 하고 뭐 해야 돼? 이제 끝머리들이 잘 안 빠져가지고 머리 감아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도 끝머리 좀 더 빼지 않을까 싶어요, 제 생각에는. 이 정도면은 티 하나도 안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가 될 게 우리 아까 전에 블랙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이거든요. 이거 빼려면 뺄 수는 있는데 좀 괜찮은데? 어? 좀 괜찮은데? 네? 막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. 네, 그래갖고 안 빼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차라리 이거는 이 정도는 조금 양보해도 될 것 같거든요. 이 정도는. 괜히 욕심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 빼다가 이 중간까지 저희가 더 빼요. 그러면은 손상도 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? 퍼플 샴푸 한 얼마나 자주 써야 돼요? 퍼플 샴푸요? 네. 그거는 그 색깔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. 네.
빠른 거예요? 제 SNS